안녕하세요. 과천에 30년 이상 살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오늘 제품 강의를 한 샤론노즈 마스터 한재숙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가까이 하고 살았습니다. 제 남편이 30대 초반에 그 위험한 3대 질병 심근경색을 알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11개월인데 태어났을 때 돌도 안 된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데 남편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병원에만 의지를 한 거죠. 뭐 특별한 뭐 제가 뭐 알고 있는 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편이 점점 약을 병원 약을 이제 몇 년 동안 먹으면서 혈관이 약해지고 혈관벽이 약해지니까 이제 자주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자주 이제 병원을 가게 되고 그게 피가 잘 멈추지 않고 또 양치질을 하면서 이렇게 구역질을 하고 이제 간이 나빠졌다는 그 신호를 알겠더라고요. 이제 별로 잘 모르는 저도 그 정도의 느낌은 이제 알겠어서 이거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저 남자를 살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에서 찾다가 처음에는 그랬죠. 죄송합니다. 좋다는 거를 끓이고 다리고 해서 그 가스통 한 통을 5일에 한 통씩 쓰면서 남편한테 좋다는 거를 다 해줬어요. 제가 현지에 가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거 다 찾아서 그렇게 했는데 무리가 있더라고요. 무리가 있어서 이제 식생활도 다 바꾸고 이제 유기농 매장 가서 이제 식재료를 사다가 밥을 해주고 또 그 국내 피사에 가서 건강기능식품 제가 찾은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살려보겠다는 그 생각으로 가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사서 먹이는데 그 정말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남편 위주로 먼저 뭐든지 그러니까 아빠가 없으면 애들한테도 아무 의미가 없는 정말 저는 거기에다가만 맞추고 살아서 지금 생각하면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올해 이제 먹으면서 그래도 건강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데 항상 저는 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국내 피사 제품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애터미 제품 비교하면 한 10배 정도, 5배에서 10배 정도 고가예요. 비싸요. 감당이 안 되던 차에 정말 선물 같은 애터미가 저에게 왔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제품 분석하고 몸에 해롭지 않는 어떤 물질들이 들어있는가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애터미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가격에 있을 수 없는 그 품질인 거예요. 그래서 나 죽을 때까지 이거 쓰는 걸로도 만족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어떤 사람의 유혹도 넘어가지 않고 한 4년 정도 애터미 제품을 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오고 남편 혼자 먹던 그거를 온 가족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랬었는데 또 어느 날 글로벌 애터미라는 이름으로 친구가 저에게 사업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왜? 제품이 너무 좋고 제품에 반했고 저의 그 삶의 질이 달라졌다 그럴까요? 먹고 쓰고 바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저도 건강해지고 남편은 물론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하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이 사업을 하라는 이게 다단계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었어요. 제품이 일단 좋고 저는 제품에 반해서 정말 미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요즘에 너무 반해서 먹고 있는
그래서 막 입소문을 내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자다가 다리가 저리다고 지나가는 사람이 말만 해도 쫓아가서 프로틴 먹으라고, 우리 프로틴 너무 좋다고.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하지정맥 시술을 1,000만 원을 주고 했습니다. 재작년에. 그랬는데 한 20% 정도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20% 안에 들어간 거죠. 저는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자다가 쥐가 나면요 정말 걸음도 못 걷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다발로 이렇게 부정맥이 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그냥 여기는 이 심장내과 가서 치료받고 하지정맥은 그 흉부외과 가서 치료를 받고, 저는 그런 식으로 병원을 다녔었어요. 그때만 해도 애터미에 프로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 프로틴이 출시가 된다 하면서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프로틴 부족 증상이다. 근데 딱 저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시가 되자마자 12박스를 한꺼번에 샀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나만 먹으려고. 그래서 그걸 먹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한 포 먹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기 시술하기로 날짜 정해놨는데 그것도 취소하고, 하지정맥 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저린 증상이 있고 마비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1년 넘게 그거를 우리 프로틴을 먹으면서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촌 오빠가 저하고 똑같은 증상을 갖고 심장을 시술을 한다 그래요. 이게 간에서 폐로 나가는 정맥을 끊어준다는 그런 뭐 풍선 뭐 도자술인가 절제술인가 그거를 해야 부정맥이 없어진대요. 근데 그거는 보험이 안 되면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시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뛰다 안 뛰다 그 기분 안 좋거든요. 그거를 없애려면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응급실에 가서 그 검사하는 거 있죠. 심전도. 심전도에 두 번 그 증상이 제대로 나타나면 200만 원만 들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보험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번은 있었고, 그 체크가 됐었고, 한 번 더 이제. 그러면 그래도 2천만 원을 200에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우리 프로틴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게 물이죠. 뭐 67에서 70% 정도까지가 물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단백질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그 단백질에 소홀했어요. 제가 제 식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단백질을 다 채우고 나서 그런 기분 나쁜 증상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전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애터미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애터미 루바브 퀸이라고요. 여성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이라기는 그렇고 새로운 신제품입니다. 애터미에서 새롭게. 그런데 이게 고대로부터 아주 오래전 마르코 폴로 시대부터 있었던 원료래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에서 이거를 신제품으로 오늘 2시에 출시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영상 하나 보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생약이잖아요. 생약이 가진 안전함을 기반으로 해서 이 루바브의 여러 가지 양리작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왔습니다. 1950년대부터는 이 루바브 추출물이 우리 여성 갱년기 증상에 도움을 주는 원료로 인식이 돼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독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우리 갱년기 증후군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중년 여성을 위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루바브리가 어쩌다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해져서 여러 가지 학술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이 갱년기 증상에 어떻게 효과적인지 연구한 자료가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12주 동안 인체 적용 시험을 실시한 논문이 흥미로웠어요.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섭취를 하고 4주 만에 좀 유의미하게 증상이 개선된 겁니다. 연구 과정에서 섭취량을 보니까 하루에 한 4mg으로 부담없이 적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여성 갱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주요 증상을 이렇게 수치화한 MRS 지수라고 아시나요? 대표적으로 안면 홍조, 발한, 불면증, 신경질, 우울증, 어지럼증, 피로감, 관절 근육통, 두통, 가슴 두근거림, 건조, 이런 11가지 증상을 이렇게 척도로 확인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지표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삶의 질도 향상됐다, 이런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도 이 얼굴 뜨거워지는 안면 홍조 항목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결과가 제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갱년기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안면 홍조입니다. 뭐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막 붉어지고 열이 오르는 증상이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어떨 땐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얼굴이 언제 빨개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그게 불안하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내 얼굴이 점점 더 빨개진 것 같고 마음도 덩달아서 너무 벌렁거리고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루바브 뿌리 추출물의 안면 홍조 증상 개선 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서 아, 우리 선조들이 주목했던 이 대왕의 차가운 성질을 루바브도 비슷하게 갖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왕의 차가운 성질이 내 몸속에 불필요한 과도한 열을 내려주는 데 특효라는 말씀을 처음에 서두에서 드렸습니다. 갱년기 증상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도 특히 안면 홍조 이거 대표적인 허혈 증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루바브 추출물이 허혈 잡는 장군 이 대왕의 속성을 일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의 난조로 인해서 나타나는 허혈이죠. 이 안면 홍조를 좀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세대에 적용된 식물 그리고 약초에서 추출한 게 바로 천연물 원료잖아요. 이런 천연물 원료라고 하는 거는 인체에 적용된 기관이라든지 임상의 수 그리고 적용된 질병의 종류가 정말 셀 수 없이 많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작용의 위험도 아주 낮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완경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보니까 루바브 뿌리 추출물에 대한 특별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고 또 1993년부터 판매된 여러 가지 종류의 루바브 뿌리 추출물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모니터링을 했더니 섭취 관련 이상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루바브 뿌리 추출물이 흥미로운 점은 이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 수용체라고 하는 게 뭐냐?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용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스위치 눌러야지 켜지잖아요. 자기 스스로 안 켜지는 것처럼 호르몬 수용체 또한 호르몬하고 결합하지 않게 되면 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갱년기라고 하는 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자기 기능을 잘 못하는 상태가 바로 갱년기인 거잖아요.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은 자궁 그리고 유방에 분포한 알파 수용체가 아닌 뼈 그리고 중추신경에 분포한 이 베타 수용체만 얘가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아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하는 여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찾아봤습니다. 2년 동안 진행된 장기 섭취 실험 진행 결과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고 섭취 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선 효과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이 미국 FDA 그리고 캐나다 NHP 이렇게 선진국 식약처로부터 안정성을 인정을 받았고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도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개별 인정형 건강식품 원료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좀 개발이 돼서 갱년기 증상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중년 여성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써온 식물이라든지 약초들이 네, 루바브 뿌리 추출물 참
우리 몸에서 대단한 역할을 할 것 같죠. 예, 그동안에 소프라킨이라는 우리 제품이 있었는데요. 그 제품은 하루에 4알을 복용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은 아주 소량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제품화돼서 나왔습니다. 예.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라 그랬죠. 개별 인정형이라는 거는 인체 시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까다롭게 얻은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라폰티신이라는 유효 성분이 여성 호르몬 대용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V라벨 비건 인증을 받은 100% 식물성 원료. 여기는 넌 GMO, GMO 유전자 조작도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원료, 정말 믿을 수 있는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온 퍼콜레이션 특허 추출 공법이라고 그 2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35도씨에서 추출해서 하는 그런 특허받은 공법이고요. 3중 기능성 원료를 함유했습니다. 비타민 K와 비타민 E까지 들어있고 또 부원료 또한 애터미에서는 엄선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 작은 사이즈로 먹는 김이 편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30캡슐 한 달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루 한 번만 한 캡슐을 드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라킨은 아침에도 할 저녁에도 할 상당히 많은 양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먹어도 그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영양 성분을 보면 다른 성분은 별로 없고요. 아까 라폰티신이라는 성분 있죠. 유효 성분. 4g 중에서 4mg 중에서 2.52mg이 라폰티신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 항산화 역할을 하죠. 비타민 E가. 우리 몸을 유해 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K. 비타민 K가 하루 필요량 100%를 충족하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가 뭐냐면 우리 뼈가 우리 칼슘이 뼈에 가서 딱 찰싹 붙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비타민 K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고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 이거를 어느 나라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로 가면 엄청 옛날이죠. 그때 중국에서 서양으로 가져간 그게 이 루바브 뿌리라 그래요. 그런데 같은 유럽 지역 독일에서는 벌써 70년 동안 갱년기 치료를 위해서 이거를 제품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 FDA, NDI라는 그 새로운 물질을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거예요. 저것도. 적어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건데 그를 통과해서 지금 애용을 상용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 보건부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선진국에서 이 원료를 이용해서 여성 건강, 갱년기 건강을 위해서 제품화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죠. 이렇게 보면 모든 지수에서 유의적인 개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코포먼 지수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MRS 평가 지수라고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 애로 사항들을 모두 평가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 유의적인 개선 모든 면에서 유의적인 개선을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로 눈에 띄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11가지 갱년기 평가지수에서 모든 면에서 안면 홍조, 신경질적인 거, 배뇨 이상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우울증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몇 점 이상 이렇게 나오면 나는 갱년기 초
증상 아니면 중증 아니면 정말 심한 예, 그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이 표가 있습니다. 예, 그 시간 되시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40대, 50대 갱년기 여성 100명 이상을 직접 인체시험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안면 홍조에서 저렇게 눈에 띄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안면 홍조하면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그 불편함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면 홍조를 자주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대요. 그래서 꼭 이거는 치유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폐경이 되고 나면 여성분들이 오히려 남성분들보다 더 심혈관 질환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우리 루바부킨이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예. 그 모든 분야에서 다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눈에 띄는 예, 이거는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먹은 경우 이거는 그냥 대조군 위에 있는 줄은 대조군 그냥 일반 아무것도 안 한 다른 제품을 먹었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거죠. 대조군은 그래서 우리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인체 적용했을 때 저렇게 눈에 띄는 효과를 보았다. 그런 인체 시험 결과표가 되겠습니다. 네, 원료부터 캡슐까지 식물성 원료. 저 비건 인증 받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그 지금은 이제 애터미도 글로벌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성 뭐 돼지 껍데기 같은 돈피 같은 걸로 이렇게 캡슐을 만들었을 때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이 제품은 어느 나라든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정말 이 원료가 요즘에 하도 그 장난을 많이 치고 막 그러잖아요. 먹는 음식에 유전자 조작을 해서 뭐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막 모든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불안한데 여기 보면 유전자 변형식품 GMO에서 자유롭다는 거 저는 저 대목이 참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예, 그만큼 애터미에서는 원료를 선별할 때 완전히 사람한테 해롭지 않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온 공법으로 특허 공법으로 추출한다 그랬죠. 루바브 뿌리를 35도씨에서 120시간 동안 추출을 해서 여과 걸르고 건조시키고 해서 분쇄를 해서 예, 캡슐에 넣어서 이제 제품화 시킨 그런 과정입니다. 예, 갱년기 여성을 위한 세 가지 기능성 라폰티신 저거는 여성 호르몬을 대용하는 그리고 비타민 K는 골다공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 이거는 항산화 유해산소가 많이 이렇게 생기다 보면 암세포가 이렇게 자라난다 그러죠.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해서 원료를 이렇게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에서는 또 주원료도 중요하지만 부원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갱년기 여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원료를 이렇게 선택해서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캡슐 로 먹는 김에 쉽고 먹기 편하고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죠. 인생의 3분의 1을 폐경 상태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괴로운 증상 또 어쩌다 보면 또 골다공이 와서 또 괴로운 또 이렇게 신체가 되고 그랬을 때 참 힘든 세상을 정말 삶의 질이 나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제품이 나와서 우리 건강에 우리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준다니 정말 얼마나 반갑고 너무 저도 기대되는 제품이라서
예,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예. 이렇게 노화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를 보면 아예 그냥 저렇게 떨어져 버리죠. 예,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그런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이제 건강 상태가 이제 막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에스트로겐이 그 우리 영양소 같은 뼈에서 영양이 빠져나오는 것을 차단해주는 그 문지기 역할 그런 거를 한대요. 근데 그게 없어짐으로써 오는 저런 문제점들 그거를 또 이 호르몬 대용품으로써 해주고 비타민 K가 또 같이 네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화에 따른 갱년기 증상을 보면은 혈관과 심리적 정신적 또 피부도 위축되고 비뇨기 생식기 골다공증 이런 폐경이 됐을 때 정말 여성들은 참 괴롭죠. 예. 남성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괴로움을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된다면 그거는 참 불행한 일인데요. 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갱년기 모든 여성분들에게 이거를 권할 수 있고요. 가격은 한 달분 31,800원. 이고요. 한 가지 아까 그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이 대용품 있잖아요. 유사 에스트로겐. 그거를 저도 함부로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뱃살도 지금은 무방비로 쪄버렸고, 왜 제가 먹었을 때 느낌, 제 몸에 오는 변화 같은 게 너무 두려웠어요.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그런 게 저는 증상으로 나타날 뻔도 했거든요.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뭐가 하나 있다, 멍울이 있다, 이거 지켜봐야 된다, 6개월에 한 번씩 사진 찍어봐야 된다, 추적 관찰 해봐야 된다, 그 무서운 말을 하면 그냥 나는 여성 호르몬을 안 먹는 거를 택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우리 다른 제품도 맘 놓고 못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은 거기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 그 유방 그쪽에 그 알파 그 거기에는 작용을 안 하고 베타에만 작용을 한대잖아요. 베타 수용체에만. 베타 수용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혈관계하고 뼈하고 중추신경 그쪽으로만. 그래서 루바브 뿌리 추출물의 그 성분은 그쪽만 가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제가 자청해서 이 제품을 오늘 출시함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또 이 방송이 나왔어요. 저기 굿모닝 애터미에서. 그런데 한 번 더 이거를 되새겨서 많으신 우리 회원님들이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 이 제품으로 건강을 되찾았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오늘 이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 애터미 루바브킹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샤론 노즈 마스터 한지숙이었습니다.